다 했다. 오늘도 야근이네. 지영 씨,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도 일해요? 다 했어요. 이 보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지영 씨 괜찮아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봐요. 허리 수그리는 게 너무 아파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스트레칭, 지압, 쌉 가능합니다. 허리를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 약해진 것이 지금 나타나는 통증의 원인이죠. 오랫동안 앉은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허리를 잡아주는 코어 근육인 요방연근이나 장경근과 같은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긴장으로 인해서 순환이 떨어져 허혈성 변화를 띠고 있는 이 근육들이 순간적으로 움직여지면서 국소순환이 일어날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골반식의 스트레칭은 골반의 부정렬을 개선하고 척추를 잡아주는 코어 근육들을 강화시켜줍니다. 아주 천천히 호흡과 함께 골반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천천히 해야 해요. 이때 골반의 움직임을 만약에 느끼기 어렵거나 배로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아직 어색하다면 양쪽 손을 골반뼈 앞에 한번 올려볼까요? 앞쪽에 위치한 골반뼈에 올려놓고 하면 골반의 움직임과 복식호흡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배의 움직임을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골반의 움직임이 약간 어색하거나 동작 자체가 어렵다면 등을 살짝 떼었다가 다시 숨을 내쉬면서 바닥으로 등을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부의 힘으로 이 동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리를 사용하거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장의 무기, 지압! 오추열은 골반뼈 앞쪽에서 배꼽 아래 약 7cm 정도 높이에서 그은 수평선이 만나는 부위에 위치합니다. 여기는 코어에서 아주 중요한 혈자리인데요. 골반의 비대칭이 심하거나 코어 근육이 약해서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골반 시계 스트레칭과 같이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8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뗐다가 반복해주세요. 스트레칭에 지압까지 더하니까 허리가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쌉고수 인정? 쌉 인정!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양 무릎을 90도로 세워주세요. 양 팔은 45도로 벌리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지합니다.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호흡하며 안정을 취해주세요. 숨을 천천히 내쉬며 아랫배와 복근에 힘을 주어 골반을 12시 방향으로 말아 올려주세요. 이때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8초간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골반을 6시 방향으로 말아내립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면서 8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12시 방향으로 골반을 말아 올리는 동작과 6시 방향으로 골반을 말아내리는 동작을 한 동작으로 하여 총 10회 반복해주세요. 하루에 총 3세트 시행합니다. 오추열은 배꼽 아래 약 7cm, 손가락 4개를 포갠 너비만큼 이동한 지점에서 그은 수평선과 골반 앞쪽에 튀어나온 뼈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를 8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뗐다가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오추열도 동일하게 제압해주세요. 자세